네, 코로나19 시대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법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네 공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코어 강화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벤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집콕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날씨가 좋아서 야외로 나와보았는데요. 이 벤치를 활용해서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밸런스 푸시업 동작인데요. 자, 이 동작은 벤치를 팔로 뒤집으신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 팔을 굽혀서 내려갔다가 올라온 후에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한쪽씩 들어 올려 주시는 동작입니다. 자, 총 3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딥스라는 동작인데요. 이 딥스 동작은 팔의 삼두근과 가슴 근육 중 아랫부분, 아랫가슴을 운동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벤치를 팔로 잡아주시고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시는 동작을 하신 후에 팔을 아래로 굽혔다 위로 다시 올리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접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과 잭 동작을 혼합해서 만든 동작인데요. 자, 이 동작은 유산소성 근력 운동으로 벤치를 팔로 잡으시고 푸시업 자세를 잡고 플랭크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다리를 무릎을 몸쪽으로 당겨주신 동작을 두 번 반복해 주시고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총 세 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 동작은 점프 앤 스쿼트 동작인데요. 벤치와 한 보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주시고 스쿼트를 진행하신 후에 벤치 위로 점프를 해서 다시 스쿼트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와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 동작을 연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부터 준비. 밸런스 푸시업부터 시작. 자, 오늘 특별히 야외에서 하시는 운동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집에만 계시기 힘드신 분들은 가끔 야외 나오셔서 오늘 배우신 운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체육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